When you're not here, the sun don't shine. When you're not near, I don't feel like I do. When you're with me, it felt like suddenly.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마이닝들, 저 드디어 염색했어요.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탈색 없이 제일 염색한 것 같은 그런 색깔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빨간 머리가 되었답니다. 어떤가요?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오늘은요 마이닝들, 신상 리뷰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신상은 에스쁘아 피오니 라떼 팔레트, 피 쿠션 스웨이드, 피 블러셔, 럼미라이트, 페리페라 최고심 콜라보 라이너, 뮤드 글라세 립 틴트 전색상. 요 제품들을 또 제가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지금의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약간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깔끔하면서 쿨톤 느낌의 메이크업 해본 거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하이 에이차이. 간단하게 스킨케어 하고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노아브 모닝 밸런싱 토너 패드, 이거 준비하는 동안 패드 붙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무리를 한번 싹 해주고, 이거 제가 꽤 오래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만간 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얇은 패드라서 메이크업 전에 붙여놓기에 딱 좋아요. 앰플 앤 블레미샷 앰플. 이게 미백이랑 잡티 개선 앰플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주 동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리얼로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비포 애프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앰플이고요. 보습감이나 이런 촉촉함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바르면은 촉촉하면서도 되게 쫀쫀한 느낌? 제형이 무겁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써도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흡수가 싹 잘 되기도 하고,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이제 기미랑 잡티가 잔뜩 생길 그런 계절이란 말이야. 그런 계절이 좀 지났으니까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 휴가 다녀오면서 기미랑 주근깨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쫀쫀한 거 보이세요? 그죠? 근데 이게 자외선으로 생기는 그런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멜라케어라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식약처가 인증한 미백 기능성 원료도 들어가 있고, 제가 여기에 기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좀 크게? 근데 이게 옅어지는 게 육안으로도 느껴지고 비포 애프터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저는 효과를 봐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라하랑 파하 각질 제거 성분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식약처에서 인증했다는 성분이 피지 분비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부결 케어까지 가능한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20가지 주의 성분도 전혀 없더라고요. 낮에는 지금처럼 그냥 가볍게 발라주고, 밤에는 기미랑 잡티 이런 게 좀 집중적으로 있는 곳을 한 번 더 듬뿍듬뿍 레이어링해서 올려줬었어요. 엄마랑도 같이 써야겠어 이거는. 더레파이블랑드 그린 플라보노이드 3.0 크림. 굉장히 잘 쓰는, 사용감 나타나네. 복합성이라서 부분적으로 건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얹어줄게요. 베이스를 좀 보송한 거를 올릴 거라서. 이거 제형이 너무 좋아. 약간 샤벳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문지르다 보면은 수분감이 되게 팡팡 느껴지면서 엄청 촉촉하고, 흡수가 딱 되고 나서는 되게 산뜻해요 마무리감이. 다가가 볼게요. 바닐라코 커버리저스 파워핏 컨실러 21호 피치, 누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3호 브라이트. 오늘은 컨실러를 먼저 써주려고 해요. 제 다크서클 선생님과 여기 있는 잡티를 좀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컨실러가 좀 핑키한 이런 화사한 컬러거든요. 얼굴 화사하게 밝히라고 나온 용도인데 컨실러를 섞어가지고 다크서클 가릴 때 써주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한번 싹 해가지고, 좀 이렇게 칙칙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얇게만 조금 커버해주고 갈게요. 짠! 피 쿠션 스웨이드 1호 페어 스웨이드. 제가 제 파우치 털기 영상에서 또 영업을 그렇게 했던 쿠션인데 오늘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못 보여드렸으니까, 컬러가 저는 우선 너무 찰떡이에요. 채도감이 강하지 않으면서 되게 예쁜 상아색 베이스거든요. 얼굴 되게 예쁘게 밝혀주는 그런 컬러? 지금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얇게 발립니다. 되게 보송보송합니다.
요즘에는 피부가 편안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발려서 피부가 좀 숨을 쉬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베이스들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한 거 진짜 너무 싫어, 얼굴. 그리고 얘는 지속력도 좋고 전 다크닝도 딱히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자. 또 넘나 깔끔 쓰여가지고 또 좋았고 여름에 제가 얘를 쓰고 다니는데도 묻어남이 진짜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면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이 쿠션이 다 좋은데 커버력이 조금 뭐 부족해요. 저의 이런 잡티 이런 게 많이는 커버가 안 된 게 보이거든요.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아까보다는 좀 가려졌지만 완벽하게 다 가려지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커버력 면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리고 또 매트하긴 매트한데 완전 막 극강으로 건조하고 파삭한 그런 매트함까지는 아니어서 이런 점에서도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로 한 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 커버를 해줄게요. 피 블러셔 멜로우 5호 럼미라이트. 피에서 이번에 블러셔 신상 컬러가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 블러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와있는 컬러 중에 쿨톤 컬러가 이거다 싶은 쿨톤 컬러가 딱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쿨톤 컬러가 출시를 했다는 거지.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던데? 일단 제형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젤리 블러셔예요. 되게 부드럽게 싹 잘 발리면서도 마무리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지속력이 되게 좋고요. 올려놓은 베이스를 벗겨내지 않아요. 이 점이 진짜 중요하거든? 저는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는 거를 좋아해요. 처음에 저는 이 컬러를 딱 보고 약간 차분한 스타일의 블러셔인가? 했어요. 근데 막상 발색을 해보니까 세상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벌써 느낌 온다. 진짜 청량청량하니 뽀얀 핑크에다가 라벤더를 살짝 탄 듯한 그런 컬러예요. 여쿨들이 쓰면은 진짜 예쁠 듯? 특히 여쿨라 선생님들. 그리고 얘가 은은하게 잔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발랐을 때는 그리고 티는 안 나요. 뭐야? 아 진짜 뽀얀하니 완전 러블리 그 잡채. 라벤더 블러셔라고 해서 모든 여쿨라들한테 예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핑크에다가 라벤더가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느낌 너무 좋은데?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쉐딩도 갈겨보겠습니다. 쉐딩은 빠르게 스킵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쉐딩하는 거에 지금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게 알기 때문에 제일 밝은 컬러로 페리페라 오일 캡처 쿨링 파우더. 공교롭게 또 페리페라가 나왔네요. 파우더 처리 살짝만 해줄게요. 일부러 이거 가져온 게 약간 컬러가 살짝 핑크기가 들어가 있는 파우더거든요. 이렇게 좀 쿨톤스러운 느낌으로 갈 거니까 좀 화사한 느낌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눈썹, 눈감 많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끼인 것만 없애주는 느낌? 활자주름 쪽은 필수로 해줘야 돼.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4호 로즈 골드. 선생님들 제 파우스털기 영상에서 또 제가 너무나 영업했던 그런 하이라이터죠. 이거 진짜 너무 예뻐. 내 69,000원이 아깝지 않았다. 우리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써서 손민수한 그런 템이죠. 이 영롱한 촤르르함이 말도 못하게 예쁜 하이라이터인데 여기 있는 세 번째 컬러로 화사한 샴페인 컬러? 코에... 와우 광 너무 예쁘다. 보이시려나 카메라에서? 이 코끝 뿅 보라고요.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10호 피오니 라떼.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신상 팔레트 두 가지가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뭔가 쿨톤을 겨냥한 듯한 그런 팔레트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미지근한 온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보다 발색을 했을 때 생각보다 좀 더 쿨한 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출시를 했을 때 소프트 톤으로 나왔다라는 그 컨셉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딱 그런 느낌이야. 라이트와 뮤트 그 사이에 있는 느낌의 명도 채도의 느낌이거든요. 완전 나는 푸른기가 돌아야만 잘 어울린다 하는 여쿨한테는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쿨라, 여쿨 뮤트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로 보였어요. 그리고 걸쳐 있으신 분들 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선생님들 제가 화장하기 전에 보니까 또 생각나는 팔레트들이 있더라고요. 리얼아이 팔레트 모브미 컬러랑 듀이 컬러. 사실 듀이 컬러는 비교하는 게 조금 머쓱할 정도로 다르기는 하지만 듀이는
일단은 웜쿨이 둘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웜톤 팔레트다 쿨톤 팔레트다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팔레트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컬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명도가 다 굉장히 밝은 컬러들이라서 좀 단독으로 쓰기에 되게 애매한 팔레트예요. 그래서 봤을 때 모브미랑 되게 비슷해 보였는데요. 모브미랑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모브미가 더 뮤트하고 살짝 더 명도가 낮은 느낌이 있어요. 더 보라색 푸른기스러운 그런 컬러들이에요. 모브미는 진짜 확신의 쿨 팔레트. 그래서 이 팔레트는 여쿨들한테 확실하게 추천이고 서로서로 이렇게 짝지어서 비슷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끼리 딱딱딱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가 좀 더 푸른기가 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얘가 더 미지근하다는 게 보이고요. 가장 먼저 이 두 번째 컬러를 써주겠습니다. 뽀얀 핑크에다가 라벤더를 살짝 탄 듯한 컬러거든요. 이거를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게요.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가 발색이 살짝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요즘에는 워낙 이제 발색력이 좋은 팔레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은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색하고 색을 쌓을 때 조금 답답할 때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발색력이 좀만 더 좋아지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언더까지. 그래서 이런 팔레트를 쓸 때는 특히 눈가에 파우더 처리를 최대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발색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 눈에 올렸을 때 많이 동동 뜨지가 않죠. 블러셔 컬러는 좀 이렇게 저한테 뜨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래서 얘는 막 확신의 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지근한 면모가 있죠. 다섯 번째 컬러. 이 컬러는 로즈랑 모브를 진짜 반반 딱 섞으면 이런 컬러가 나올 것 같은? 섀도우는 좀 간단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 팔레트의 무드와 맞게 조금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쿵꺼풀 라인이랑 전반적인 이런 음영을 좀 잡아줄게요. 그거니 발색을 이렇게 손등에 했을 때보다 눈에 올렸을 때 좀 더 뿌연 느낌? 뮤트한 그런 느낌이 좀 더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언더까지 그거니 이렇게 눈썹에도 한 번씩 쓱쓱 칠해주면 메이크업 전체적인 이런 뭐라 그래야 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조화? 더 있어 보여서. 그리고 요 컬러 쉐딩 컬러로 쓰면 아주 그냥 딱 좋은 그런 회브라운 컬러거든요. 딱 쉐딩 느낌이야. 좀 작은 브러쉬에 날 잡아야지 친구야. 눈 안쪽에 조금 더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여기 눈 앞쪽까지 살짝. 속눈썹을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잘 바짝 올라가게 속눈썹 고데기를 좀 해주겠어. 열을 한번 주고 뷰러를 해주면 더 잘 올라가거든요. 뷰러하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25 애쉬 브라운. 우선은 점막을 좀 채워주고요. 이 아이라이너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풀톤이라면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컬러감이라니까. 딱 이렇게 점막이랑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면은 눈은 분명히 또렷해지는데 너무 막 라인 그린 것처럼 빡!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잘 써요. 아, 하이라이너 오늘 진짜 깔끔하게 빼고 싶은데 약간 떨리네요? 날렵하게. 날렵하게 그려줬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 난 이 컬러 그냥 고동색인 줄 알았거든? 근데 보랏빛이 도는 그런 고동색이더라? 여기가 내가 살짝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더 트여 보일 수 있게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 하트포젠트 도톤 무드젤 아이라이너 벤스 35 라이트 베이지. 파우치 털기 영상에서 보여줬잖아. 컨실러 컬러도 잘 쓴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 부드럽게 발리고 이거 진짜 발림성도 좋고 브러쉬로 한번 펴발라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가 있어. 지속력도 진짜 좋거든?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발라주고 애교살 컬러를 올리면 발색력이 더 올라가거든요? 아니 근데 저 지금 약간 계속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파우스털기 영상을 계속 편집을 하고 영상도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반말 모드가 너무 장착이 돼 있네? 미치겠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신 차려. 이 첫 번째 컬러 발라줄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애교살에 발라주면 너무 예쁘다. 밝은 핑크 쉬머 컬러거든요. 그냥 외관상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대를 크게 안 했었는데 발라보고 완전 반했어 이 컬러에. 애교살 중앙부터 슬슬슬 번져나가듯이.
좋은데 좋은데? 들어있는 쉬머펄도 연한 핑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페리페라 잉크신신 브러쉬 라이너 최고심이랑 콜라보해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운 페리페라 신상들이 나왔거든요. 이 브러쉬 라이너는 되게 묽게 그려지고 발색이 정말 연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수채화스러운 그런 라이너고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리는 용이 아니라 뭐 삼각존을 채워준다든지 애교살을 만든다든지 좀 그런 용도? 덧발랐을 때 발색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고요. 덧바를 때 벗겨지는 느낌도 없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반사되는 것도 없고 번짐은 사용하면서 한 번도 느낀 적은 없는데 물로 지우면 잘 지워져요. 3호 울먹 로지. 아 이거 근데 너무 귀엽다. 깜찍일 거라고 써있잖아? 나야나. 이걸로 삼각존에 한번 발라보려고요. 채도감이 살짝 있는 그런 로즈 핑크 컬러거든요?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더라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다 하고 봐. 와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울먹울먹한 약간 도화살스러운 그런 무드 있잖아. 이게 색깔이 좀 인공적인 색상이라기보다 이렇게 블렌딩하면서 싹 발라줬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혈색 같은? 진짜 약간 울었을 때 생긴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 눈 앞쪽에도 이걸로 좀 발라줄게요. 눈 중앙 부분만 좀 제외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울먹 베이지. 요거는 진짜 애교살에 쓰기에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워낙 색깔이 연하고 발색도 연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조금 컬러감이 아쉽기는 했어요. 약간 노란빛이 돌면서 살짝 카키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브러쉬로 블렌딩 그려주고 이렇게 애교살 아까보다 훨씬 생겼죠? 자연스러우면서도 딱 존재감 있게 애교살 만들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레트 이제 마지막이에요. 글리터! 아 이거 글리터 진짜 예쁘더라고요, 선생님들. 그 반짝반짝 거리는 그 빛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두덩이 중앙에다가 청보라랑 실버랑 핑크가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애교살 중앙에도 조금만 밝혀줄게요. 와 글리터 너무 예쁘다. 롬앤 한올픽스 마스카라 롱 애쉬 마스카라도 애쉬 스타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르기 전에 한번 좀 가닥가닥 살짝씩 잡아줄게요. 끝을. 마스카라 이렇게 해줬는데 아 제가 오늘 약간 뷰러를 망쳐가지고 조금 깔끔한 느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기는 하거든요. 조금 아쉽스. 킵고잉 하겠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메이크업이 안 끝나니까요. 일단 언더도 한번 발라줄게요. 언더 마스카라가 요즘에 없으면 너무 허전하더라. 짜란. 이 팔레트 이제 이렇게 다 썼는데 그리고 이 팔레트는 구성이 진짜 좋아요. 쉬머 하나에 글리터 하나. 저는 요즘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영 컬러들도 딱이고 뭐 블러셔에다가 베이스, 미들 컬러까지. 이런 균형적인 구성도 내가 좋아한다고. 삐아 쉐이드 앤 섀도우 팟. 제가 염색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메이크업 하는 거거든요? 브로우는 마땅하게 쓸만한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 색깔이랑 좀 비슷한 무드의 이런 진짜 팟스러운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붉은끼 낭낭스 컬러로. 근데 이렇게 눈썹을 그리는 것까진 괜찮은데 눈썹 마스카라가 문제야. 마땅한 컬러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눈썹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가져온 거는 릴리바이레드 스키니메스 브로우 마스카라 2호 미디엄 브라운 이걸로라도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나마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까맹이보다는 살짝 브라운이 낫겠지 뭐. 조금 낫죠? 어차피 뭐 앞머리를 내리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조금 더 빈 곳에 뮤드 글라세 립 틴트 총 8가지 컬러예요.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 컬러만 오늘 써볼 건데 제가 전 색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컬러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뮤드에 이번에 틴트가 없었는데 촉촉이 틴트가 출시가 된 거거든요. 아니 패키지부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히 내 취향. 깔끔하면서 처음부터 광이 쫙쫙쫙쫙 입혀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유리알 같은데 10초 정도 지나면은 광택감이 더 쫙 올라오면서 유리알 광택에다가 꿀광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되게 쫀쫀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끈적이는 느낌은 또 아니고 지금 발라볼 건 6호 모브 모어입니다. 이 팁이 되게 좋았어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얇아요. 그래서 바를 때 되게 밀착감 있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바르기가 되게 편해요. 벌써부터 지금 광택 장난 아니죠?
미쳤다. 겉에를 살짝 글렌딩을 해줄게요. 아 진짜 이 광택감이 미쳤어. 근데 이렇게 광택감이 예쁜 대신에 입술에 뭘 발랐구나 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 무겁다까진 아니기는 한데 지금 제가 바른 컬러는 뮤트한 로즈 컬러거든요. 근데 쿨 컬러라고 딱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웜과 쿨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 컬러가 착색이 조금 웜하게 남더라고요. 나랑 근데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걱정 마세요. 다른 거 바를 거예요. 5호 윈디 컬러를 발라줄 겁니다. 맑고 화사한 핑크 컬러거든요. 좀 차분한 로즈 같은 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를 섞는 거예요. 아, 여기 위에다가 상큼함을 끼얹어 주겠습니다. 처음에 이 컬러 썼을 때는 아 쿨 컬러구나 싶었어요. 근데 컬러가 이렇게 입혀지면서 조금 살짝 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푸른 핑크만 받는 쿨톤 분들한테는 조금 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얘가 원핑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던 점이 광이 되게 오래 남아요. 이 틴트의 지속력이 엄청 좋진 않거든요. 지속력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광이 워낙 입술에 쫀쫀하게 탁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촉촉한 이 예쁜 유리알 광택이 좀 오래가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좀 더 생기를 넣어주니까 예쁘구만. 그리고 묻어남이 아예 없는 틴트는 아니고요. 있어요. 컬러가 섞인 광택이 좀 찍혀 나오는 그런 느낌? 그냥 불편함 없을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착색력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쏘쏘 그 중간 정도? 진짜 광택 장난 아니죠. 다른 거 다 제치고 이 광택감이 너무 예뻐. 진짜 데이지크 선생님들 그 주시뒤 틴트 요거 요거는 더 수분감이 있는 제형이고 더 묽어요. 그리고 얘가 더 얇게 발리는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스타일이고요. 광택도 얘가 조금 더 얇은 느낌, 수분과 유리알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When you're not here, the sun don't shine. When you're not near, I don't feel like I do when you're with me. Felt like suddenly our souls collided, hearts entwined. When I decided to make you mine, I'm never going back. I know that's a fact, but how do I know if it's love that I'm speaking of? 저는 이 뮤드 틴트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포장할 때도 되게 쉽게 발리는 틴트여가지고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짜라란! 염색을 하기도 했고 아, 요즘에 약간 뉴진스 선생님들 때문에 생머리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머리도 쭉쭉 펴보았다. 근데 앞머리가 조금 짧아가지고 스타일링이 죄곰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메이크업은 또 어떤가요? 저는 약간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메이크업 하고 다니면서 보는 눈만 늘어가지고 아니 손이 늘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어쨌든 뭐 요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이닝들.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